쇼업은 우리 그레이스 앤 머시 재단의 이제 그 파운더 빌 황이라고 가까운 친구인데 하나님께 축복하셔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이제 평신도 또 장로로 있으면서 또 혼자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한 10년 전에 가지셨다가 너무나 심플한 건데 특별하지도 않아요. 너무나 심플한 건데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성경 듣는 모임 아니면 또 공동체로 모여서 책을 같이 듣는 모임 뭐 그거를 이제 시작한 지한 8년 정도 됐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 우리 김 대표님도 아시지만 처음에도 저는 뭐 이거 특별한 거 아닌데 너무나 뭐 심플해서 글쎄 이거 뭐 그렇게 큰 저기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하면 할수록 너무나 하여튼 귀한 그 사역인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목사님들한테 진짜 짐을 그 벗어드리는 어떻게 하면은 좀더 효과적으로 또 진짜 간단하지만 많은 열매가 있게 할수 있을까라는 것을 사실 저희 교단에서는 이걸 하나 연구 대상으로 지난 2년 동안 직접 해봤는데 진짜 좋은 많은 열매들이 그 열렸고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꼭 우리만 해야 될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다른 교단 목사님까지 모아서 사실 한건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뭐 좋아하시는 목사님도 계시지만 아예 별거 아니다. 할수 없죠. 그래도 모아서 쉬시고 또잘 드시고 가셨으니까 뭐 믿지야 본전이냐. 그래서 한번 저쇼그나 리트리트를 한번 해서 또 혹시 이런 게 교회 사역하시는데 도움이 되면은 특별히 저는 감사한 것은 또 저도 이제 믿는 저도 이제 큰 교회에서만 사역을 하다가 뭐 교회 개척하면서 이제 작은 교회 또 개척하시는 분들의 목사님들 고민도 좀 이해한 것 같고 근데 특별히 막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막 5명, 10명 있어가지고 하는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가고 있고 거의 다 목사님들이 혼자 아니면 한두 명의 파트타임 데리고 어떻게 보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들이 현실인데 그런 목사님들한테 너무나 더 좋은 그렇다고 큰 교회가 못할 건 아닌데 큰 교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바쁜 것 같아요. 여러 프로그램 다른 것도 많고 근데 뭐큰 교회 목사님들도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지만 특별히 이게 우리 교회 참 너무나 잘 맞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느끼시는 목사님들은 저희가 또 그런 교회를 돕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같이 체험을 하는 게 이번 그 리트릿의 목적입니다. 하여튼 그래도 좀 쉬자, 잘 먹자, 그 다음에 조금 배우자.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게. 그냥 보낼 수도 없으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짧게 우리가 좀 오늘 저녁에 이제 한번 아주 짧은 거예요. 근데 이제 피곤하셔서 저도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많이 졸았어요. 아, 뭐 이런 게. 굉장히 저도 딴 생각하고 잘 조는 사람이라 그걸 듣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저녁에 할 것은 이제 책을 듣는 엑서사이즈거든요. 이제 내일 또 잠깐 할 거는 성경을 듣는 엑서사이즈인데 뜻이 하여튼 just show 그냥 와서 책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래도 이제 졸린 분들은 입술로 움직이라 그래요. 그럼 졸린 게 조금 컨트롤돼요. 근데 무슨 얘기냐? 옛날에는 목회자의 롤이 항상 내가 서서 가리켜야 되는 게 이제 저의 목적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이게 나온 지 11년밖에 안 됐어요. 2007년에 아이폰이라고 처음으로 스마트폰이라고 나온 게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세상이 지금 뒤집혀졌어요. 옛날에는 목회자 표절 시비는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뭐 모르니까. 근데 이제는 표절 시비가 쉽게 걸려. 그래서 뭐 이거로 뭐 다른 목사님 설교 듣다가 뭐 그다음에 이제는 그 목회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교인들의 이제 그 글쎄요 효과적으로 어떠한 가르침을 받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제가 이제 저도 개척을 처음에 99년에 한번 하고
하면서 아, 개척은 다시는 안 한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2011년에 개척을 또 한 번 하게 됐어요. 한국에서, 서울에서. 근데 그때는 사실 이 방법으로 했어요. 혹시나 될까. 근데 오, 너무나 제가 재밌게 짧았지만 청담동에서 하여튼 재밌게 사역을 누워주고 한 게 하나의 제 간증입니다. 뭐냐면은 내가 옛날에 어떠한 소그룹을 아니면 제자훈련 그룹을 아니면 무슨 훈련을 해야 됐을 때는 내가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뭐 이 사람 거 저 사람 거 빼다가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 하는데 뭐 적어도 3, 4시간 많으면 뭐 7, 8시간 투자를 해가지고 준비했고 또 제가 그렇게 못 가르친다는 사람은 아니라고 믿었고 잘 가르친다 막 열심히 가르쳐 놓으면은 어 다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벌써 준비하는데 또 가르치는데 저의 에너지를 한 90%를 써버린 다음에 그 세션 한번 끝나면은 어 that's it 끝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반응을 제가 사실 들은 적도 없었고 이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내가 가르친 걸 배웠나 못 배웠나 제가 그거를 체크할 수도 없었고 그 다음에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저는 진짜 듣기가 싫더라고요. 이건 그냥 내 거 했으니까 that's it. 근데 이 방법은 내가 준비할 것도 없고 할렐루야 내가 막 열심히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너 자신도 쇼업 틀어주고 사실 같은 성도의 마음으로 같이 듣는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여기 두 가지를 제가 생각해요. 첫 번째 leading from behind 뒤에서 어떻게 양떼를 밀어가는 이제 그거를 배울 수 있고 왜건 목회자가 말을 해야 될 기회가 많이 없고 그걸 일부러 줄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듣는다는 거는 너무나 힘들구나. 그건 답답해요. 저도 책을 좀 빨리 읽는 편이라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딱 빨리 읽을 수 있는데 이거는 틀어가지고 좀 답답해요. 왜 그럼 나 혼자가 아니니까 옆에 다른 사람이 그 페이스에 맞춰서 그러니까 두 개 듣는다는 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구나. 뭐 구약에도 우리 헬라어 아니 히브리어 우리 전문 목사님 계신데 그게 맞나요? 순종하라는 말이 듣는 들어라 hear Israel이랑 그것도 저도 알긴 알았는데 그렇게 깊게 생각하면 듣는다는 거는 너무나 그 순종한다는 말이랑 똑같구나. 우리 저는 아들 애들이 셋인데 아들 두 놈은 제 말 잘 안 들어요. 말을 해도 안 듣는다는 거는 아 진짜 순종이 안 따른다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사실 뭐 더 내 경험하시겠지만 말씀은 더 중요하지만 사실 책도 듣는 게 힘들고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누는 거를 목사로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없는데 놀랍게 Joshua 이거는 오 나도 듣게 되고 성도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서로 나눔 제가 나눔의 방법을 잠깐 나눴을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별하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툴이 아닐까. 그리고 제일 감사한 것은 목사님들 준비를 안 해도 왜냐면 제가 어떻게 존 스탑보다 더 잘 가르치겠어요. 근데 존 스탑의 한 챕터 잘만 이해를 할 수 있게 같이 들어줘도 그러니까 존 스탓을 이 방에 모시는 한 팀 켈러보다 제가 어떻게 설교를 더 잘하겠어요. 옛날에는 많이 베꼈었는데 그래서 베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는 효과적으로 내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 안 해도 열매는 있을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에너지를 안 썼기 때문에 진짜 목회는 이 소그룹 한 다음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무슨 얘기를 한 거를 잘 듣고 거기서부터 이제 목회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내가 이제 생긴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말했고 내일도 몇 가지 이제 뭐 방법에 대해서 쉬어야지만 그래서 오늘 저녁에 짧게 그래서 오늘 그래도 감사하게 저희가 항상 책을 한두 권은 가지고 와요 목사님들한테 이거를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벌써 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건 하나의 목사님들을 위한 이런 식으로 성도님들과 할 수
라는 그 샘플을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 저녁은 짧게 존 스타크 목사님의 살아있는 교회. 이거는 내용이 참 좋은데 뭐 꼭 목회자를 위한 것보다는 사실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일은 또 사실 뭐 내가 만든 신 팀 켈러의 그거는 사실 백발백중이에요. 굉장히 하여튼 그 1년 스타크 익스체인지가 그 힘들어졌을 때 뉴욕에 굉장히 고통스럽게 그 시대를 보냈던 사람들 팀 켈러가 한 설교를 가지고 만든 책인데 내일도 그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제 아 이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성도님들과 할 수 있다는 걸 좀 잠깐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겠습니다.